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거 휴일 전날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옥상 다육소식 요 앞쪽으로 한번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 뒤쪽으로 또 연결시켜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여기 있는 아이는 미니 고사홍이라는 아이입니다. 지금은 완전 초록초록해요. 여기 차각막 까만색 그리고 비닐 초록색 모기장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3중으로 차광이 되어 있는 여기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도 아이들이 건강미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라인만 살짝 그리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미니 고상홍이라는 아이입니다. 앞전에 한참 성장을 쑥 하더니 이제 조금 빗물을 피해줬더니 멈춘 상태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이 아이는 화이트 엔젤이란 아이입니다. 화이트 엔젤. 여기 밑에 자구를 네, 성장을 많이 시켰어요. 여기 입장이 이 아이들이 생기려고 할때 서서히 하엽을 지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 미리 과이밥을 내서 커팅을 해줬더니 밑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아가 얼굴이 이제 다 이렇게 형성이 다 되어서 똘망똘망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 모습이 사실은 뒷모습이에요. 네, 자구가 뒤로 나서 제가 살짝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초록초록한 그 빛감은 나오고 있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을 잘 해주고 있고, 자구가. 그리고 요 아이는 네, 화월야라는 아이입니다. 화월야. 색감이 예쁜 네, 라인을 그려준 아이인데요. 그리고 또잘 달궈지고 색감이 나오는 시기는 밀크 색감의 핑크 라인을 그려준 아이인데 지금은 여기 차각막 밑에서 아주 건강미가 나오고 있고 옥상에 햇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광을 조금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더니 이 아이는 지금 많이 우쭐하려고 얼굴을 많이 네,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화월야란 아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멜리 철아인데요. 쌩얼이 통통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공기 중에 습도만으로도 이 아이는 이렇게 통통함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며칠째 계속 비를 안 맞추고 있는데도 물고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장은 이렇게 통통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의 머니메이커 금입니다. 이 아이가 원래 머니메이커란 아이인데요. 요거 입장을 위에 입장을 커팅을 해줬더니 금기가 살짝 나오고 있는데 이 아이도 색감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빠지니까 초록초록해요. 라인만 살짝 그려주고 있는데 약간은 네, 고아이가 고아인가 할 정도로 색감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수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연봉이란 아이가 꽃대를 물고 있어요. 꽃대를 물고 있는데 이 아이가 꽃이 피면 요런 꽃이 핍니다. 짤막하게 이렇게 피고 있으니까 요게 모습이 노란색 색감이 나와서 살짝 귀엽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 꽃을 보려고 이렇게 놔뒀는데요. 예쁘죠? 연봉이란 아이가 생각보다 네, 요번 봄에 많이 예뻐졌어요. 얼굴이 조금 찌질한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도 원래 외두로 있던 아이인데 지금 분지를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눕방 수영으로 심어져 있었는데 요거를 제가 세워서 심어줬더니 또 새로운 맛이 나오고요. 이렇게 또 관상에 약간의 즐거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할로윈 철아인데요. 이렇게 할로윈 쌩얼이에요. 쌩얼 얼굴을 보면 너무 예쁘죠? 동글동글한 얼굴에 손톱이 약간 각이지면서 이렇게 촘촘하게 약간 퍼플 색감으로 색감이 들어 있습니다. 얼굴 수영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네 예쁘게 잘 해주고 있고 지금 요 아이는 사실은 큐빅 프로스트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물을 엄청 많이 먹은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가 들치는 비를 조금 맞았는지 아니면 공기 중에 습도로 요 아이 통통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네 거느리시는데 지금 여기 만지면 입장이 우수수 떨궈지고 있고요. 자세히 보니까 요 아이도 그 약간의 곰팡이균이 왔었나 봐요. 이렇게 얼굴 자세히 생장점 부분이 얼룩얼룩하게 이렇게 흉터 자국이 있습니다. 요게 아마 방제를 해주면서 이렇게 완치가 된것 같은데 얼굴 모습이 보기가 안 좋죠. 지금 요 퉁근이 빛이 흐리대도 이게 그게 완치가 되었는데도 흉터 자국이 이렇게 남듯이 요 아이도 좀 그런 상황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 다빈치 코드입니다.
아, 정말 이제 한 송이 파란 장미처럼 보이네요. 얼굴을 약간은 펼치고 있는데, 요 펼친 로제트 모양이요. 파란색 장미 같아요. 핑크색 라인을 살짝 그리고 있으면서, 예쁘네요. 밑에, 네, 요 아이도 잘, 네, 있어주고 있고, 건강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차각막을 해주고 나니까, 요 시기는 이제 요 차각이 너무, 네, 맞아 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이 차광이 조금 약하면 햇빛이 아주 강하게 나왔을 때는 마음이 밖에서 볼일을 봐도 불안불안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아이들 조금은 초록빛감으로 웃자람이 보이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색감이 안 나올 때는 건강미가 네, 나오죠. 이렇게 성장하는 얼굴은 뿌리의 활동이 아주 왕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네, 수연입니다. 가을이 예쁜 색감을 보면 되는데 요 아이도 사실 앞전에 조금 물고표하고 있는 게 지금 표가 나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비가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들치는 비를 많이 맞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는 약간 힘이 들어갔는데 살짝 네, 들치는 비를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엄청 네, 통통하게 비를 물을 듬뿍 머금은 것처럼 네,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C플러스란 아이예요. 이 아이가 색감이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초록초록하고요. 제가 보고 있으니까 웃음만 나오는데 파키포리아. 이 아이는 내 네, 동룡종이기 때문에 한낮이 아니 한여름이 될 때는 약간 방그늘로 좀 옮겨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사실 차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요즘에는 이 차광이 잘 되어 있으면 동룡종 뭐 그런 거 구분을 안 하셔도 그 적응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번더 지켜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한여름에도 요 자리에서 힘들어하면은 자리를 바꿔주면 되겠죠 또. 그리고 요 아이는 도로시라는 네, 프릴 종류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성장을 많이 했어요. 이 차각막 밑에서 초록초록합니다. 이렇게 프릴 종류 아이들이 차광을 해주니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다빈치 코드도 완전 쑥 자라듯이. 그리고 이 아이는 네, 러우 금인데요. 사실 이 아이도 옥상에서는요. 물을 조금 둘러주셔야 돼요. 이 러우 종류가 원래 하엽이 잘 집니다. 근데 여기 이 철화로 따닥따닥 엮어져 있다가 생얼로 지금 풀려가고 있는 요 아이들이 물을 조금 아끼시면 하엽이 너무 많이 지고 약간 삐쩍 마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네, 보는 관상의 그 맛도 안 좋아요. 그래서 물을 조금씩 네, 화분이 다 젖을 정도로가 아니라 찔끔찔끔찔끔찔끔 요런 식으로 네, 네번 정도만 줘도 위쪽에 약간 습이 내려가면은 또요 아이들 통통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훨씬 보기가 네, 좋은 것 같고요. 헤라입니다. 헤라가 요 앞에 아이가 분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거진 분질을 다 해가고 있는데요. 헤라가 네, 일몰일 때, 석양일 때, 요거 햇빛을 싹 비추며 라인을 정말 예쁘게 그려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네, 헤라 아주 풍성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네, 파스텔이라는 아이입니다. 파스텔은 생얼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인데 생각보다 요거 색감이 많이 안 빠졌어요. 아마 그 지는 햇살에 이 아이들은 조금 햇빛을 보기 때문에 요런 색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핑크베라도 마찬가지죠. 앞전에 보다는 약간 색감이 살짝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요 아이가 박화장이 상태가 좋지 못하네요. 이 목대 고사됨이 또요한 아이가 나옵니다. 야, 저기 보이시죠? 요 목대 요 부분 지금 네, 지지대가 있는 그쪽에 조금 안 좋고요. 지금 여기 또 조금 안 좋아요. 요거 손 봐야 될것 같습니다. 손 봐야 되는 아이들이 자꾸 생기네요. 이 박화장이 요쪽 라인에서 한 칸을 내려놓든지 자리 위치를 조금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햇살이 너무 네, 강하니까 목대 고사됨이 저기도 심하네요. 뭔가 모르게 좋지 못한 것 같더니 요 아이가 저 목이 꺾여 있어요. 아, 이것도 손 봐야 되네. 정말 박화장이 두 해를 제가 요거는 3년째인데 한 2년을 넘기고 나니까 옥상에서 요 차광을 제대로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요 목대 고사됨이 빠르게 나오네요. 와, 그거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링구아스 조금은 네 너무 웃자라고 있던 그 와중에 대책이 안설 정도로 커 가고 있었는데 네, 비를 조금 피해줬더니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오른 얼굴을 조금씩 자꾸 키우려고 물을 살짝살짝 둘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파금금이고요. 꽃대 열심히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또 손봐야 되는 아이들 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는 미니벨 금이고요. 지금 쑥쑥 완전 웃자라서 풍성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 밑에 자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고 있어요. 요거는 그냥 놔두고, 또 지금 여기 차각망 밑에서 적응이 되었는데, 요 아이를 다시 자리 옮기면서 조금 달군다고 어떻게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화상을 입어요. 여기 또 차각망에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요 아이는 그냥 요 상태로 놔둬야 되고, 가을이 갈 때까지 두 달이 남았는데 잘 버텨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요 아이도 손봐야 돼. 퍼플한 아이. 지금 여기 고사댐이 있는 요 아이들은, 소멸된 아들은 네, 꽃대가 있던 자리예요. 지금 굉장히 보기 싫고, 이 퍼플한 아이가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예쁜 얼굴을 많이 보여주는 네, 퍼플인데요. 요 아이도 네, 햇빛을 잘 본 아이들은 상당히 예쁩니다. 그 색감 자체가 아주 상큼하고 예쁜데요. 또 라인을 진하게 그려주고 있고, 이런 에오니엄소가 약간은 그 까라솔도 마찬가지고, 이 조금만 손을 보게 되면 까막까막하게 잘 변하죠. 입장 끝으로 마지막 밑에 쪽에 입장들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만져야 되는데, 그게 네, 좀 조심스러워서 손을 또 안 본 것도 있어요. 사실은 바쁘기도 바쁘고 그랬는데, 요거 지금 또 손을 봐야 되고, 아 저기 지금 박화장도 손을 봐야 되고, 하나하나씩 네, 조금은 네, 이 확실히 옥상에서 키워봐도 목대가 약한 가는 아이들은 이 더위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게 표가 납니다. 아 그래서 저기 흑사금 조화에도 제가 잘 살펴보고 있어요. 물고파하고 있으면 바로바로 물을 챙겨주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로즈 법사란 아이. 생얼이 많이 풀렸어요. 원래는 전부 다 철화로 엮어져 있고 아주 작은 입장들이 저렇게 많이 오목하게 모아졌는데요. 이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있고, 렉서스가 요번에 입장을 많이 떨궜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좀 커진 거는 그 습도로 인해서 입장을 키우기도 키웠는데, 또 그 습도로 인해서 입장을 키운 아이들이 더위로 또 하엽이 엄청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뻤던 렉서스가 요 여름 나기 조금 어려워요. 이 렉서스 은근히 네 그렇고, 지금 여기 레온나이트는요 예쁜 얼굴을 보여주고 있죠. 은근히 여기서 지금 차각망 밑에서 이렇게 다육 아이들은 얼굴을 보면 평화 납니다. 얼굴로 말을 하는데요, 요 아이가 네 얼굴이 편안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요 환경이 요 레온나이트라는 아이는 굉장히 잘 맞구나, 굉장히 지금 예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즈 가든 좋아해도 저 뒤에 저 목대가 조금 좋지 못해요. 좋지 못하니까 저렇게 오목하게 모아져 있고, 뿌리 활동을 제대로 안 하든지, 목대 고사됨이 중간에 수간이 막혔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뒤에 바로 여기 네 목대가 얼굴이 잘 펼쳐져 있지 않는 게 표가 납니다. 그래 그런 거를 잘 네 보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네 여기는 네 메비우스란 아이, 메비우스 창금이죠. 얼마 전에 분갈이 해줬는데 요 아이는 제가 깜빡하고요, 물도 안 주고 그냥 이대로 계속 있었습니다. 한 20일 정도 그대로 있었던 것 같은데, 공기 중에 습도로 요 아이 얼굴을 조금 펼친 거 보이시죠? 그렇게 요즘 같은 시기는 발육이 빨라요. 뿌리 잘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얼굴이 뿌리 활착을 조금 했다라는 그런 얼굴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릴리패드입니다. 여기 초록초록한 아이들은 직광이 약해요. 그래서 안쪽으로도 넣어놨는데, 요거 차각막 해주기 전에 살짝 힘들어 했었어요. 그랬더니 상처 자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네 쑥 자란 얼굴이 나오고 있고요. 요 아이가 네 노블레드란 아이입니다. 원종 노블이란 아이. 요 아이는 뿌리가 굉장히 많이 노화가 되어서 커팅을 해서 심어줬던 아이인데, 요렇게 뿌리 커팅이 다 깨끗이 된 아이들은 하엽이 많이 집니다. 하엽이 많이 지는 대신에 또 여기서 잠꼬리가 나오면 요 얼굴이 금방 형성이 되는데요. 폭풍 성장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요 아이가 요렇게 되기 전까지는 별로 예쁜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뿌리 커팅을 하면 요렇게 입장수가 그 원래의 대로 돌아갈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그렇지만은 굉장히 풍성한 내 얼굴을 또 볼 수가 있는 게, 또 뿌리 커팅을 다 하면 요 시기는 또 가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저기 박하장이 문제가 있고요. 또 여기 이 아이 문제가 조금 있어요. 지금 요거 까막까막하게 입장이 바뀌더라도 뭐 적심된 부분 커팅 해버리고 여기 지금 펼치지 못하는 요런 아이들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지금 요런 것도 분명히 아마 목대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커팅해서 다시 심어주는 게 풍성하게 볼 수 있는 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잠깐만 온돌라타. 온돌라타는 네, 물을 은근히 좋아하는데 이 아이가 초록초록 하니까 표가 잘 안 나죠. 지금 물고파를 하고 있네요. 이 아이도 은근히 네,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좀 챙겨주려고 합니다. 물을 챙겨주면 이 아이는 얼굴이 활짝 네, 펼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네, 이 아이까지 네, 물을 요거는 좀 챙겨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나하나씩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은 옥상 다육 소식 전해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